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여기가 요즘 아주 핫하다 핫하다 못해 뜨겁다는 수암시장입니다. 지금 딱 보기만 해도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먹을 것도 많고, 장을 봐서 집에서 만들 것도 많고, 너무 다양해서 뭐 먹을지 고민되는데, 평일인데도 사람도 너무 많아요. 와, 너무 맛있겠어요, 사장님. 이게 지금 몇 첩 반상이에요. 너무 먹고 싶은데. 4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설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특별한 명절 반찬도 하시나요? 네. 나물, 오색 나물하고 뭐 잡채랑 두부랑 뭐 탕국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해드려요. 그럼 설날에 와서도 예. 이 딱 사가면은 네. 완전 끝. 요즘에는 별로 해먹진 않나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서 많이 하세요. 아오. 시장에 가보면 물건을 사도 전부 다 비싸거든요. 여기 만드는 걸 오히려 사면은 더 싸요. 아. 네. 그래서 많이 그냥 사서 많이 구입을 많이 하세요. 사장님, 지금 이게 추어탕 맞나요? 네. 아니, 지금 소치 한 3-4개 정도 되는데 하루에 다 팔리나요, 이게? 예, 매일 끓여요. 네. 이게 이렇게 많은 게? 예. 그럼 명절에는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명절에는 미리 많이 많이 끓여요. 아니, 근데 추어탕은 명절 음식은 아니지 않아요? 아. 가족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사가요. 오, 네. 가족끼리 네. 먹으려고? 네, 느끼한 음식보다 낫거든요. 아, 네. 명절은 명절이네요. 떡국은 기본이고 가래떡도 기본이고 이제 차례떡이 많이 나가죠. 아, 예, 차례떡이면 시루떡? 네, 인절미, 시루떡, 뭐 손편 종류도 많이 나가요. 아, 그럼 여기서 제일 맛있는 떡은 뭐예요? 다 맛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꼽자면? 아, 우리는 저 인절미하고 시루떡이 많이 팔아요. 아. 네. 떡국도 아, 많이 팔아요. 아, 네. 아, 미리 주문하시는 분만 해드려요. 아, 네. 그럼 당일에 와도 여기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는 살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어, 이번에 따님 내려오시나요? 예, 예. 사위도 같이 오시나요? 예, 예. 당연히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딸이랑 우리 사위는? 무조건 일. 어머. 시키는 대로 일해야죠. 형제들도 다 오니까 오. 좋죠? 다 도와주러 옵니다. 정말로 다 도와주러 옵니다, 우리는. 해마다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아, 항상 죄송하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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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시다.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네, 맛있어요. 아니, 이렇게 시장에서 되게 신선하게 파는 과일처럼 보이는데 네. 마트랑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트는 대량으로 구매해서 오는 거고 저희는 이제 경매를 봐서 맛을 보고 가져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맛있겠죠? 아, 믿을 수 있는가? 네, 네. 아, 올해 설에 네. 이 선물로 어떤 과일을 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레드향이나 한라봉 이런 게 조금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비싸다고 소문난 이 샤인머스켓도 네. 되게 가격이 좀 합리적이셨는데요? 그렇죠. 네, 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게 좀 싸게 느껴지거든요. 아. 근데 요거도 하시면 좋죠. 가격대가 아. 저렴해지니까. 아, 그러면 이 맛있는 과일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제일 싸게? 어. 명절 당일 아니면? 진나?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내 맘을 줬다 놨다
고기는 수암시장 뭐 이런 생각들도 많으시고 평소에도 항상 활기가 넘쳐요. 또 수암시장 하면 또 한우가 또 크게 막지만 오 수암시장 너무 알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딱딱 필요한 물건들이 딱딱 구비되어 있으니까 손님들 장보기 수월하시대요. 시장에 있어야 될 만한 물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네. 여기만 오면 차례상은 금방 다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 뭐 다들 뭐 어렵시다고 하시는데 차례상 준비하시는데도 많은 비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설은 수암시장에 오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빠짐없이 수암시장에 오시면 다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수암시장에 오시면 올 차례상은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와, 수암시장은 그럼 명절에도 계속 하나요? 전체가 쉬는 게 아니라 개별 유무로 하다 보니 문을 여는 집이 있을 것이고 또 그날 쉬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주시기 전에 꼭 한번 예약이라든지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사장님은 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쉬는 예정입니다. 올 한 해 2024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암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저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요? 우당탕탕 취미생활 찍으러 가야죠. 아 가요. 저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착착착 아우 한 방 딱 때리려고 그랬죠. 무슨 술도 할 줄 알아요? 아유 주먹 보세요 이거. 그럼 오늘 거 잘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 당연히 저 어제 한번 보여줘요. 갑시다. 야! 파파 링이네. 킥복시 주먹 한번 맞춰봅시다. 저한테. 아니 내가 때리고 싶은데. 팡! 팡!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 복싱이네. 복싱. 선생님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잘 치실래요? 네. 주먹 상당합니다. 오늘 굉장하셨어요. 이제 발차기도 같이 배우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발차기까지 하는 거 복싱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네, 발차기까지 들어가는 걸 킥복싱이라고 하죠. 아, 킥! 네. 복싱. 그러니까 팔, 다리를 다 써야 한다는 건데. 맞습니다. 전신을 다 사용하고 발차기까지 하는 운동입니다. 아, 상당히 뚝딱거릴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제 킥복싱 몸풀기 줄넘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 네. 줄넘기. 복싱에서 뗄 수 없는 게 이 줄넘기죠. 네. 그리고 오늘 하는 운동 중에 가장 쉬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이거 그렇다는데? 큰일 났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줄넘기 네. 하면 되죠? 네, 천천히 네. 멈춰 갈 때까지 시작해볼게요. 네. 발코락. 아, 큰일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 이거 맞다, 괜찮아.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줄넘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탄력을 위해서 아, 대박 깨워줘야 돼갖고 대충 해볼게요, 대충. 대충? 대충. 난 오늘 열심히 안 한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대충 해본다! 대충. 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빼봤어요.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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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게 할게요. 숨쉬게 하고 바로 스텝 시작하면 되나요? 네.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왼발을 그 앞에 두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상태에서 무릎을 위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제자리에서 터벅터벅. 하나, 둘. 이제 이 주먹이 눈썹 옆으로 갔잖아요. 팔꿈치가 약간 45도. 아. 딱 좋아요. 어깨 힘 풀고. 상체를 위아래로 리듬을 상체만, 무릎 말고. 주먹 어떻게 줘요, 참?
주먹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는데. 네. 싸움 잘하려면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때리려거던데. 나쁜 거 많이 배우셨나요? 앞손은 잽. 네. 뒷손은 스트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한 발 나아가 주고. 네. 이 손을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나와 주되 대각선으로 찔러 준다. 오케이. 오. 완전 이거 말고 살짝 재턱 쳐 봐요. 이거예요. 앞발 나와 주면서 하나. 그럼 뒷발 봐 봐요. 앞발이 나와 주고 이거 펜싱인가? 이렇게 가다가 이건 활 쏘는 거 아니에요? 얘를 가져오는 거. 양궁도 했었거든요. 양궁도 했었거든요. 지나가신 선생님들의 그 노고가 보입니다. 노고가. 네, 열심히 가르쳐 주셨네요. 그러니까. 몸에 다 배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밀어. 차기비. 차기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십자인데 나가요. 아, 진짜요? 네. 병 가야 돼요, 병 가야 돼. 발차기를 제가 다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발차기 1번, 디딤발을 돌려줍니다. 디딤발이 뒤에 있는 발이었으니까. 앞발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뒷발은 네. 펴서 손을 내려주면서 차줄게요. 둘. 펴서. 펴서. 다리를 접지 말고 펴서. 아, 발목을. 다리를 펴서. 하나, 둘, 1단계예요. 하나. 네. 그리고. 둘, 이것까지만 해볼게요. 오케이, 그렇지. 이제 확실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 둘. 저희 선수의 시범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부가 발차기 한번 쳐보자. 딱 잘 왔어. 보여주세요, 한번. 하나, 앞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둘 하면 손을 내려주면서 여기에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 다시. 앞발 하나, 둘. 다시 준비. 왜 안 없나? 앞발 하나, 둘. 아닌가? 운동 시력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은 로우킥을 해볼게요. 아, 운동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로우킥. 로우보다 미드로 가야 되는데. 아, 로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맞잖아, 같이. 네. 로우 해볼게요. 저의 스펙을 걸고 오늘 무조건 로우킥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좀 네. 가장 큰 역경을 맞으신 건가요? 네, 오늘입니다. 아, 그렇구나. 학창 시절에 네. 누군가 날 화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밖을 나갔는데. 네. 깡통이 하나가 있네, 캔이. 캔이 빵 차버린다는 느낌으로. 그 캔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 정말 많은 방법들 동원하고 계시는구나. 빨리 머릿속에 그 캔이, 알겠죠? 네. 주먹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캔이에요. 그 캔이. 네. 잘했어요, 잘했어. 키, 팡, 팡, 키, 팡. 완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먹도 써야죠. 아. 글러브를 갖고 오겠습니다. 오! 네. 로우킥 조금 잘했나 보다. 네. 그렇죠, 선생님? 잘했어요. 그래도 직업을 내놓진 않았다. 선생님 정말 가진 방법들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래요. 깡통부터 시작해서 막. 우정 씨 실력이 있는 것보다 선생님이 선생님에게도 오늘 도전이 되셨네요. 네, 제가 유아체육부터 네. 중고등학교 강의를 8년을 넘게 했는데 네. 초심을 다시 찾고 저도 그냥 이제 지도보다는 선수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제가 한 사람의 사실 이렇게 아직 지도하기엔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열심히 포기하지 않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링이 올라오니까 또 아까 저기 매트에서는 좀 달라요. 마음가짐이 맞습니다. 네. 가장 경건하고 뜨겁고 차가운 네. 공존하는 곳이에요. 해봅시다, 선생님. 네. 네. 숨이 헐떡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오늘 천천히 한번 네. 더 오늘 이제 방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좋아요. 화이팅. 오케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먹이 올 때요? 가드 올리고 막 숨고 움크려들고 하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가장 쉬운 거. 처음 배운 가드를 붙여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원투 하면 팡,
어. 반대로 이제 글로 가면 뛰어보세요. 나쁜 예시. 어. 아 이거요? 어, 맞으라는 거예요? 팡, 아이고. 팡 이렇게 돼요. 아.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렇게 퉁퉁 뒤로 네. 튀겨지네요. 고개를 숙이고 글러브로 헤드 기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 아. 기어를. 네, 그대로 막아볼까요? 네. 그리고 차분하게 하나 둘 하나 둘 방어 하나 둘 오케이. 저는 사실은 네. 그 킥복싱 배우기 전에는 약간 거친 운동 같아서 네. 주저한 적이 많았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대부분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게 많죠. 어렵고 어렵기보단 무섭고 격하고 다치기 쉬운 운동이라 생각해서 맞아요. 상담전화가 오면 다 그거 너무 격한 거 아니에요? 다치면 어떡해요? 맞아, 맞아. 이런 선입견이 많으시죠? 그 연령대는 그러면은 생각보다 거칠지 않으니까 다양하겠네요? 저희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형님은 83세예요. 네. 진짜 멋지다. 네. 와, 근데 남녀노소 연령대에 불문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뭔가 운동 효과가 톡톡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다이어트는 덤으로 되죠. 아, 다이어트가 네. 제일 고민이에요. 힘든 다이어트보다는 즐길 수 있고 밸런스. 오. 그리고 긍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펀치를 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 빵빵 칠 때요? 누구 생각하고 막 치시는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이 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예, 모든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매력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킥복싱이란? 저에게 킥복싱이란 제 인생의 전부? 전부라고요?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겠는데 전부라고요? 이거 전부래요. 전부 네, 전부를 네, 나가세요. 맞습니다. 킥복싱 우르스 2! 이김 막상 옷꽃이 사람은 강정이죠. 강정. 진짜 금방 뛰고 해주니까 좀 맛있다. 우리 봉덕시장의 유명한 상품은 보리밥, 돼지국밥, 꿀떡이 아주 유명하며 설을 앞둬놓고 요즘에 제일 많이 생산되는 그 제품은 강정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애국에까지 수출하는 이 상품으로 지금 명절을 앞둬놓고 정말 요즘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콩강정을 좋아합니다. 땅콩 맛있어요. 현미강정을 제일 좋아합니다.
현미강정은 몸에도 좋잖아. 서울 우리 신우가 있는데요. 거기 붙일라고요. 명절이라고. 이건 갖고 가서 우리가 먹고 저 큰 거는 샀는 거는 선물하려고. 봉북시장에 이거 강정. 강정 맛있다고 막 이거 멀리 소문이 났어요. 1년 중에 설 대목 앞두고 제일 바쁩니다. 주로 쌀이 많이 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정 종류가 한 15가지 돼요, 저희들이. 한 45년 가까이 됐어요. 원 업종은 고추예요. 고추 방앗간인데 김장을 끝나고 나면은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시작된 건데 이게 지금은 이게 뭐 거의 업이 되다시피 했어요. 고추보다도 지금. 47년 정도 결혼하고 바로 이 집으로 와갖고 여지껏 장사했으니까 40몇 년 전에는 춥고 배고팠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미천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돈 좀 벌었죠. 우리 어른하고 합치면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어른이 하시던 거니까 아무래도 내가 받아서 하는 게 다른 거 뭐 하는 것보다는 나을까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보다는 못 내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는 과자를 이제 반죽하시는 담당이고 저는 중간에서 이제 재료를 갖다가 충전시켜주고 또 과자를 또 기계로 썰어주는 담당하고요. 제 이제 막내 동생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걔는 이제 과자를 떠서 포장을 해서 바깥으로 내주고 엄마는 판매 담당을 하고. 맛의 비결은 이제 아버지가 그만큼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계를 직접 제작을 조금 하셨어요.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솥에 달아가지고 기계로 돌리면서 청을 잘 잡아주니까 또 그리고 막내 동생이 시키는 걸 잘 시켜서 바삭하게 나오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일명 말하면 손맛이에요. 50년. 50년 됐지. 50년 넘었. 기술로서 뭐 해요? 아무리 뭐 해요? 도수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따라서 잘 튀겨지나 못 튀겨지나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 한철. 옛날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다 다리고 했어요. 오래된 물건요. 저 채, 왜 채? 채도 그럼 40몇 년 됐겠네요? 그렇지요. 저거요. 오래됐지요.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지. 옛날에는 땅콩을 다 손으로 다 까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으로 안 까지요. 옛날에는 다 까가 했어요, 우리가. 옛날한테 되면 이건 안고 다니라. 엄청 많이 했어요. 주로는 뭐 한정없이 섰지, 밤새도록 했지. 연탄피아가 했고, 저 손으로 끊었고. 재료가 좋다 하더라고요. 뭐 엿이 좋은가 맛있다고 모두 소문이 나쁘더라고. 직접 여기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더 신뢰가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봉덕시장에는 재료가 진짜로 최고입니다. 뭐 비법 별거 없어요. 엿 청 잘 잡고 생강 좀 넣고 뭐 그래 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비법은. 설탕은 전혀 안 넣었어요. 우리가 설탕을 넣으면 과자가 야물하죠. 딱딱해요. 조청을 써요. 노란엿. 근데 조청이 깊은 맛도 나고 노란엿을 쓰면 엿을 제대로 안 끓이면 붙어요. 근데 제대로 끓이면 과자가 바삭바삭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유명합니다.
이거 진짜 금방 찌고 해주니까 더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연하고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요. 이 신식 과자보다는 이제 이게 맛이 변하지 않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는 안 드셔도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찾아주시면은 이게 계속 명령을 이어가는데 이제 점점 덜 되니까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깝죠. 내가 많이 팔고 적게 팔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상인 여러분들도 장사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좀 같이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손님 여러분요, 올해도 이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봉덕시장 전통시장 사랑 좀 많이 해주세요. 봉덕시장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한라산 신께 염원하고 우리 마을도 올 한해 무사 안녕하기를 온 정성을 다하는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실까요? 아직은 겨울이 한창인 한라산 어리목. 비가 오는 날이지만 오늘 1년에 딱 한 번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한라산 만설제인데요. 비가 온 탓에 장소로 옮기고 직접 눈 제단을 만들고 있네요. 해마다 이제 눈이 많이 쌓여서 어슴생약 정상에서 이제 많은 눈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제를 지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지내서 너무 아쉬워요. 해마다 한라산에서는 만설제를 올리는데요.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겼습니다. 산악인과 도민 관광객들의 무사 안녕을 빌고 아름다운 한라산이 잘 보존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모두의 영산인 한라산에 올리는 제인 만큼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는데요. 제주의 제상에 올라가는 옥돔이며 두툼한 고기 산적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저희 산악회가 60주년이 되고 그 60주년 기리면서 또한 그 만설제가 51주년이 되는 데라서 더욱더 있게 됐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올 한해도 한라산을 찾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함께 빌어봅니다. 하늘의 은하수마저 의지하는 한라 영신이시여, 우리 산악인들이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민족의 영산 한라산을 아끼고 보호하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밝은 지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산이라 불리우며 온 국민이 사랑하는 한라산. 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의 정성이 있어 올 한해도 무사 안녕하겠네요. 이렇게 산악인들의 어떤 한 자리에 모이는 장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장비를 챙기시고 안전 산행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지낸 이맘때쯤이면 제주의 여러 마을에서 마을 포제가 열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인 거죠. 정실마을은 제주 시내에 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가 살아있는 곳이죠. 설 명절을 끝내고 마을회관에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종이에 그려진 이건 뭘까요? 이거 이제 마을제 그 진설동 아시죠? 진설동. 이 마을이 생겨서부터 이게 제를 지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마을 포제는 유교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제를 주관하는 이들은 며칠 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며 온 마음을 쏟습니다. 제에 올리는 음식들도 산의 진미, 제일 좋은 것들로 정성껏 준비하셨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을이 그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 가가 호호당 보리쌀 한 대씩 이렇게 모여서 그 돈을 가지고 제를 지냈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쌀을 모아 마을 제를 지내오던 시절. 그런 날들이 있어 이웃들은 더 정겹고 마을 공동체는 끈끈해졌습니다. 마을 제가 있는 날은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돼지고기 수육이 참 먹음직스럽네요. 예, 아침이 끝나고 또 정리하고 점심 또 형 끝나고 저녁까지 밤에까지 이렇게 1박 2일 3일 코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들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재를 주관하는 재관들부터 주민들까지 식사를 하는데요. 정성껏 차려진 귀한 밥상에 모여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 이제 걸궁도 있었습니다. 동네에 걸궁도 해서 이제 온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기원 안녕 기원 이런 축복 이런 것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문화는 사라져 버리고 지금 1년에 한 번 요거라도 지금 있으니까 뭐 언제가 될지 뭐 이제 끊기는 날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하여튼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좀 많이 참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오래 우리 전통이 좀 이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마을 제가 치러지는 날 저녁 밤 12시에 제를 올리는데요. 밥이 좀 특이하네요. 제주도 말로는 그 무인밥 또 찰밥 이렇게 해서 이제 주밥 무인밥 찰밥 두 개 또 일반 백미 또 찹쌀밥 하나하고 그냥 일반 미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올리는 거예요. 마을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지금부터 2024년 정실 이사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북궁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조상의 그 윗대부터 치러온 마을제. 그 마을제가 있어 고난한 날들도 묵묵히 서로를 도우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우리의 소중한 풍경입니다. 이제 제도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전통 문화라면 문화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같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제사가 끝났으니 음복을 해야죠. 제상에 올렸던 음식을 거두고 다시 새롭게 조리하는데요. 신했던 음식을 나눠 먹는 거. 그래야 이제 복을 받을 거예요. 네, 조상의 음덕이 가득한 음식 드시고 올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네요. 1년 한 해 무사히 모두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 신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를 지냈으니까 모두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지만 전통 속에서 한 해를 새롭게 가다듬는 마음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겠죠. 모두 모두 올 한 해 무탈하세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충남 청양군 남양면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도 추위가 있겠지만요. 입추도 지났고 햇살에서도 따뜻한 봄 기운이 살짝 느껴집니다. 오늘도 왠지 행복한 맛을 만날 것 같은 기대감을 안고 떠나보겠습니다. 시죠. 청양 서남부에 자리한 남양면. 포근한 고향 골목이 생각나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오래된 식당들도 몇 곳 남아있습니다. 이곳이 면 소재지다 보니까 오래된 식당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많이 번성한 곳이었을 텐데 지금은 문을 닫은 곳들도 있고 또 공사 중인 곳들도 있네요. 지금은 빈집이 많아졌지만 60, 70년대 이 마을에는 그물캐던 광산이 있어 꽤 번성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마을 입구에 황룡 두 마리가 떡하니 지켜주고 있네요. 아, 우리 청룡해를 맞이해서 아, 남양은 저희는 옛부터 60년대, 70년대 금으로 구분광산 금으로 유명해서 청룡 대신 황룡으로 이렇게 그림을 컨셉을 잡아서 올해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백제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천년이 넘도록 식수로 사용 중입니다. 지금도 물이 있어요? 아, 지금 여기 여러 집이 지금 이물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흐르잖아요. 야, 그러네. 아, 물 많네요. 백제 의자왕이 즐겨 마셨다는 금정우물. 심한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어 마을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지금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주민들이 이물을 계속 마시는 생활용수로 식수로 쓰는 물이기 때문에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한데 식수로 쓴다는 거는 그만큼 또 정기적인 검사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수질 검사해서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한번 드시면 한 모금에 1년씩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 그래? 그, 아니죠. 왕이 드실 분이니까 그 정도는 뭐 효염 있는 물이 증명합니다. 물맛이 어때요? 야, 단맛이 있네요. 단맛이 있어요. 그렇게 겨울철인데 차들 안 치요. 그러네요. 이게 지하수가 나오니까 네. 지하수는 365일 네. 이 온도가 거의 변화가 없죠. 저희가 골목의 맛인데 일단 물맛이 맛있으면 이 물을 이용한 음식들도 맛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물, 음식맛, 술맛 이런 게 물이 자오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 그러면 맛있는 식당들 많이 있겠네요. 이 근방에 식당이 있죠. 물맛도 받겠다. 오늘 찾아갈 맛집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남양면 행정복지센터 초입에 자리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야, 오래됐다. 위에도 전부 다 슬레이트 지붕이고요. 그리고 지금 식당이 도로보다 더 아래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요 높이에 맞춰가지고 도로가 나 있었던 건데 그 위에 길이 새로 포장이 된 거죠. 야,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업하실라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네. 오픈했나요? 아직 아닙니다. 준비하고. 아, 그래 몇 시부터 문 여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반찬을 준비를 하고 하면 거의 15분 정도면 이제 그때부터 오시는 분들 바로 소식. 야, 지금 보니까 사진도 네네. 있는데 백종원 소장님도 음식에 대한 평가를 네네. 냉정하게 하시잖아요. 꼭 요 남양면 이쪽에서는 또 장사를 이제 30년 넘게 하시다 보니까 뭐 오고 가고 여기 동네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외지 분들이 좀 오시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자주 오시던 분들이 조금 서운해하세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사장님. 아, 저는 아들입니다. 아드님이시고 사장님은 형 어머니 여기 계십니다.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되셨습니다. 30년 넘게 주방을 지키고 있는 이분, 인근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손맛의 주인공 임점순 사장입니다. 오랫동안 장사하셔서 주변에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또 워낙 유명해지셨잖아요. 어떠세요? 그러게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좋지 않으세요? 아니, 좋은데도 아유, 그냥 좀 그래요. 아, 너무 바빠서 그런가요? 아니, 바쁜 것보다도 이게 잘 했지도 못했는데. 사장님은 아니라고 해도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그마한 식당은 순식간에 만석.
몇 분 차이로 기다려야 하는데요. 맛집 웨이팅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 시간 사장님은 화구대 앞에서 버글버글 찌개를 끓여내느라 여념이 없죠. 야, 밑반찬들이 테이블에 전부 다 놓여져 있네요. 그만큼 딱 시간 되면 손님들이 바로바로 오시니까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네. 지금 이제 주문 되죠? 네, 네, 됩니다. 뭐 많이 드시죠? 저희 오시면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네, 네, 아, 순두부찌개 100발 두 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 다른 메뉴도 있었지만 순두부찌개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점심시간에는 한 가지 메뉴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개의 순두부찌개를 동시에 끓여내고 주문 즉시 손님상으로 나가는 거죠. 아, 네. 잠시만요. 예. 뭐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 안에 계란이 들어있는데 계란을 안 저으시면 간이 조금 셀 수 있습니다. 계란 들어있습니다. 드셔보시고 취향껏 네. 그냥 노른자까지 섞으세요. 네. 아, 풀어도 되고 아니면 네, 요 그대로. 되는데, 예. 저희가 간까지 생각해서 계란 간까지 생각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계란 안 저으시면 간이 네. 조금 셀 수 있습니다. 오, 네. 아,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렇게 유명하다는 순두부찌개가 도착을 했는데 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순두부찌개가 크게 비주얼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뭐 순두부 있고요. 그리고 달걀. 자, 이건 또 풀어줘야지 간이 딱 맞는다고 하니까 풀어줬고요. 노른자 풀어줬고요. 그리고 안에 오, 이거는 소고기죠. 오, 다진 고기가 있는데 이거는 소고기네요. 여기 남양 농협에서 소 작업 여전히 하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쓸 거 이제 여전 갈아다 놓고서 예, 소고기하고 이제 돼지고기는 써보질 않았어요. 예전에 딱 이럴 거예요. 밥공기가 커요. 오, 밥공기가 크고 그것도 꽉꽉 눌러서 야, 예전 밥공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게 제가 식당 처음 시작할 때 구입했던 밥공기라 그걸 지금 구입할 애도 없어요. 엄청 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그래도 식당 입장에서는 밥이 더 많이 나가니까 손해지 않아요? 아, 손해보다도 또 돈 내고 먹는 것도 많이 잡수고 가셔야지. 손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사장님. 그 따스한 마음을 느끼면서 순두부찌개 국물을 맛봤습니다. 어, 야, 이거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이 묵직한 국물의 맛이 있고요. 이거는 육수를 별도로 만들겠죠? 육수는 없어요. 지금 포장도 많이 나가거든요. 손님들이 드시고. 근데 어떤 손님들이 육수 달라고 왜 육수는 안 넣느냐고 하는데 육수는 저희 집은 육수는 없어요. 그 양념장 다대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제가 다대기 양념을 만들어갖고 그걸로도 해갖고 이제 해서 드리면은 그 속에 다 이제 물만 부으면은 윤기와 찰기가 느껴지는 흰쌀밥과 매콤하고 묵직한 순두부찌개 그리고 젓가락에 계속 가는 밑반찬들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백반상차림입니다. 왜 소문이 났는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숨도 안 쉬고 계속 먹게 됩니다. 저희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일단 밑반찬이 맛있어요. 메인도 메인이고 우리가 맛있게 먹은 집들은 그분들 밑반찬이 맛있다는 집들이에요. 순두부찌개 백반, 순두부찌개부터 공깃밥 밑반찬까지 깔끔하게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순두부찌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념이 아니라 사장님만의 비법 소스를 이용해서 묵직하면서도 감칠맛이 좋고요. 공깃밥, 이 밥도 맛있어요. 찰지면서도 고소한 밥맛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밑반찬이 예술입니다. 오, 고향의 맛이 그리우신 분들 꼭 한번 걸음해보세요. 백제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물 때문일까요? 물맛도 좋고 인심도 좋은 청양군 남양면. 그곳에서 만난 오래된 식당에는 묵직하고 매콤한 순두부찌개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는 주인장의 푸근한 마음씨에 또 오고 싶어지는 골목 맛집.
뽀글뽀글 끓는 순두부찌개 덕분에 이 겨울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세요.